맥켈란 25 2020 빈티지. 지나고 지금 먹으니까 이거는 맛있는 술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요, 드디어 숨겨진 정체 공개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박 사장의 위스키 테이스팅 노트라는 약간 개념으로 하루에 한 병씩 술을 좀 마셔가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냐면은 너무 좋은 컨텐츠들을 찍을 거는 많은데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편집 없이 담백하게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그래도 일주일에 두 개 정도의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마스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바빠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라도 땜빵을 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혼자서 술을 자주 요즘 마시고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금 뭐 이걸 찍으면서 지금은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나중에 제가 한 1, 2년 후에 같은 위스키를 먹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표현들을 하고 어떤 맛을 말할 수 있는지 어떤 느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마셔볼 술은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먹을 술은요, 바로 맥켈란 25 년이죠? 맥켈란 25년 빈티지. 25년 빈티지가 아니라 맥켈란 25 2020 빈티지. 예. 자꾸 25만 자꾸 꺼내가지고 왜 그러나 싶은데 내 돈 내고 먹기엔 좀 아쉽고 그렇다고 또 어떤 맛일까 좀 궁금은 하고 그런 술들을 좀 되도록이면 리뷰를 하려고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독자님들 이름이 이렇게 쫙 적혀있죠. 보이시다시피 다들 다양하게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 이름이 적혀있는 이 맥25를 먹어볼 겁니다. 맥켈란 25. 지금 시중에서 와인앤모에서 270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하이볼 컨텐츠든지 나경영이랑 같이 먹었던 그런 컨텐츠에서도 종종 나오게 될 술이에요. 벌써 양을 보시면은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켈란 25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코르크가 좀 별로 상태가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맥켈란 25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가격적인 면을 떠나서 솔직히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밍밍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걸 드렸던 분들은 대부분 좀 재미없다, 밍밍하다, 심심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좀 타격감? 타격감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술인데요. 제가 맥켈란 25를 먹으면서 가장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은 정말로 밸런스가 끝내줍니다. 뭐 향은 뭐 두말할 거 없이 맥켈란은 맥18 구형 정도 수준만 돼도 향은 너무 좋고요. 맥25는 일단 향은 상당히 고급지고 좋습니다. 글렌드로낙을 이제 제가 이 다음에 리뷰를 할 건데 드로낙은 약간 좀 쾌쾌하고 좀 막힌 쉐리 향이라고 하면은 제가 쉐리 위스키 좀 고가 쉐리 위스키들을 먹을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좀 트여 있고 맑은 쉐리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여러분 저는 위린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고 드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하고 프레쉬한 쉐리 향이에요. 그래서 맥25 그러니까 맥켈란 고숙성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꾸덕하고 이런 향이 날 것 같지만 그런 향보다는 굉장히 산뜻하고 향은 좋습니다. 맛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니 워커 블루랑 조니 워커 블랙 혹시 많이 드셔보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조니 워커 블루는 어떻죠? 먹으면은 뭐 목농균이 좋고 부드럽고 이런데
오히려 조니 워커 블랙은 딱 먹으면 캬 하는 약간 이런 맛이 나잖아요. 저는 맛있는 위스키의 기준을 우리 민우 마스터한테 배워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좀 처음에는 저도 타격감 있고 좀 세게 들어오는 위스키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맥 25는 굉장히 훌륭한 위스키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밸런스나 어떤 피니쉬까지 쭉 이어나가는 그 맛의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쭉 평온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맛은 너무나도 좋은데요. 왜 심심하다라고 다들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맥켈란 18년 숙성 한 2016 빈티지 정도만 가셔도 뭐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 2016, 2017, 2018, 2019, 2020 맛이 다 다릅니다. 맛이 다 다른데 한 2016 정도만 가도 그 맥켈란 특유의 그 약간 고소한 듯 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있거든요. 한 2016만 가도 저는 느껴져요. 그게 그 전에는 그 후에는 솔직히 잘 안 느껴지고 근데 맥25 2020 빈티지는 그 맥켈란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은 솔직히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맥18 2016 먹을래 맥켈란 25년 2020 빈티지 먹을래 하면은 뭐 가격을 떠나서요 맥18 2016이 좀 더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 실험해본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맥25의 진가는요 정말 이 맥25의 진가는 사실 저도 지금 약간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촬영이잖아요. 첫 촬영이다 보니까 좀 지금 조명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신경이 계속 쓰여요. 솔직히 카메라 쪽을 조금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얼굴은 나오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가 너무 지금 몸이 뚱뚱해 보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술에 솔직히 집중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맥켈란 25로 언제 정말 맛있게 먹었냐면 혼자서 조용히 정말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정말로 이 술에만 집중해서 먹었을 때 아 이거 정말 훌륭한 술 맞다 아 이거 진짜 잘 만든 술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오늘은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별론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듯이 위스키는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병의 높이마다 맛이 다 다르거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또 내가 그날 무엇을 먹었고 뭐 이 술을 마시기 전에 또 어떤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잔의 위스키로 아 나 그 위스키 먹어봤어 그거 별로야 아 그거 맛있어 그거 좋아 그거 나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저는 최소 한 병 이상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마셔봐야 된다라는 마스터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한 잔을 마시는데 구독자 보이세요? 색깔 보이시죠? 색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 근데 지금 좀 더 맛있어졌네요. 확실히 저번에 글렌피딕 30 먹을 때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고숙성들은 확실히 조금 오랫동안 놓아놓고 향도 열어주지만 에어링을 충분히 식혀준 후에 먹어야 그 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처음에 지금 촬영 시작하자마자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맛이 났습니다. 좀 다른 맛이 나요. 살짝 그 고소한 담백한 맥켈란 특유의 그 있어요. 정말 좀 약간 고숙성 맥켈란 좀 구형 맥켈란들한테서 느껴지는 그 맥켈란 특유의 맛이 있는데 이걸 솔직히 제가 아직 제 레벨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거를 계속 찍어 나가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 이 친구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 아, 얘 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이렇게 어느 쪽을 느끼실지 몰라도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요. 사실 제가 이걸 찍어 놓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느끼는구나라는 걸 알고 싶어서 제가 찍어놓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보시고 박사님 나는 이거 이렇게 느꼈는데 박사님이 그렇게 느낀 거는 좀 특이하네요. 아니면은 혹시 박사님 이거 마실 때 이런 느낌 혹시 못 받으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같이 댓글로 통해서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박사님 저번에 125 드시던데 혹시 이런 맛은 안 나던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 역시도 그런 맛이 났었나?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한번 나도 그런 거 한번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테이스팅 노트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맥켈라 25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이거 270만 원짜리 맞아요. 이게 좀, 뭐좀 싸게 사면은 한 200만 원 초반에 구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좀더 싸게 구하는. 와인앤모에서 270인데, 그거보다 좀더 싸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먹으니까, 이거는 맛있는 술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술.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270짜리가 맛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를 처음 바로 마시면은 별론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실 분들이 은근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진짜 그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실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할 것 같은 위스키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지금 이거 방송 얼른 끄고 혼자 조용히 마저 마시고 싶거든요. 마시고 한잔더 마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은 제가 뭐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큰 수확을 가져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튜토리얼 그리고 첫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박사장은 이거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느꼈다더라 그런 것들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은 어떤 술이든지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박사장의 테이스팅 노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로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가 지금 조금 당분간 못 빼요. 그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좀 제가 땜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멤버들이 같이 땜빵을 돌아가면서 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맥켈런 25이 돈으로 먹고 살만한가요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돈이 여유롭다면은 사십시오. 이거는 꼭 먹어볼 만한 좋은 술은 맞습니다. 물론 옛날 좋은 술 맥켈런 구형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모자르겠지만요. 뭐 나쁘지 않은 술 같습니다. 좋은 술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위즐, 또 봬요.